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분들께만 조금만 더 알려주시죠. 네, 무한 재생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무한 재생되는 거예요. 칼에 찔려도 뭐 총에 맞아도 어떤 공격을 당해도 다시 그냥 무한히 재생이 되지. 근데 아파요. 그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완벽한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파요. 그래서 엄청 고통스럽고 또 조인성 배우나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오감 있고 그래서 막 이러는데 저는 무한 재생이기 때문에 무진장 맞아요. 촬영하시면서 엄청 고생 많으셨겠어요. 엄청 힘들었어요. 아니 이 치킨집을 또 운영하시잖아요. 그 기름에 손을 이렇게 딱 넣어봐서 이제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. 근데 그때 아픈가요? 아프죠. 막 뜨거움을 참으면서 집어넣고 꾹 참으면서 넣어가지고 이제 재생이 되는지 보는. 안 아프면 좋은데 아픔을 꼭 참으면서 싸우는 그런 인물.